감사 인사드리고요. 각자 자리에서 한인회 대변하고 한인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여기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잘잘못의 자리는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현 한인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줄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8년 한인회 박세태 회장 임기 시 전 씨와 박 씨를 각각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6일 변경수 전 한인회장 임기 시 고용 관계 기간은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가 오클랜드 한인회 이상 한인회를 지정하겠습니다. 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음을 한인회에 통지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한인회 클레임에 대한 당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 서류를 고용관계기관에 제출합니다. 2020년 7월 22일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는 변 전 회장과 그 외 두 명을 추가하여 수정된 소장을 다시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5일 한인회의 답변서가 제출되고요. 2020년 12월 21일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는 추가했던 두 명을 제외하고 한인회와 변 전 회장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다시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한인회와 변 전 회장의 조인트 답변서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 조효섭 한인회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2022년 11월 25일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가 변 전 회장과 한인회를 상대로 고용관계기관에 제출한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서 첨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인회는 고용관계기관의 판결에 항소를 하려고 고려를 했으나 항소할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를 고려해서 항소하지를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고용관계기관의 2022년 11월 25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는 한인회와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한인회는 배로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용관계기관의 판결 이행을 위한 한인회 정관과 규칙에 대한 조언 그리고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가 비용 청구 클레임의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다. 2023년 3월 9일 고용관계기관의 착오로 전 한인회 선임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던 비용 관련 판결문을 이틀 후에 전달받습니다. 2023년 3월 16일 한인회는 긴급 자문회의를 소집하여 자문회의에서 판결 이행의 방법과 지급일을 전기총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이 통과됩니다. 2023년 3월 24일 피고용인 전 씨와 박 씨는 고용관계기관에 비용 판결의 강제 집행 명령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한인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해당 사항이란 판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다시 결정됩니다. 2023년 4월 12일 한인회는 긴급 임원진 회의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를 4월 29일에 열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거는 판결문에 따라서 지급하셔야 할 금액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전 씨에게 2개월의 급여와 보상금 15,000불 그리고 비용으로 발생된 6,250불 플러스 71불 56센트 해서 총 전 씨에게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 28,341불 56센트입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지급해야 되는 급여 1개월의 급여와 보상금 10,000불 그리고 비용으로 청구된 금액 6,250불 플러스 파일링 피가 71불 56센트 그래서 합계 19,321불 56센트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47,663불 12센트를 지급을 하라는 판결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피고인 박 씨는 2019년 12월 5일 사직 시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에게 근본적인 급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박 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한인회가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것에서 초래되었다고 사례된다고 고용관계기관은 말했습니다. 한인회는 재정 관련 자료의 분실이 우려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말을 했으며 이런 동기가 있었다면 박 씨와 상의를 하고 변론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고 급여는 즉시 지급했어야 했다라고 이 아래에는 말합니다. 고용관계기관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는 정당하게 해고되지 않았으며 구제 권리를 갖는다는 판결입니다. 피고용인 전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사직 고용주에게 출근 정지 명령의 권한이 있더라도 피고용인에게 정지 명령 전에 최소한 정지 명령에 대한 상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전 씨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미팅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잠갔기 때문에 출근도 가능하지 않았고 2019년 10월, 11월에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전 씨에게는 사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전 씨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에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고용관계기관은 말합니다. 전 씨가 출근정지 명령을 받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정지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받거나 상담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중요 자료가 없어졌다는 통지조차도 없었다고 고용관계기관은 판결문에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한인회가 판결 지금 중요한 안건에 대한 그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인회가 그 판결문에 따라 약 5만 불에 대한 것을 지급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결의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지급할 거냐라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인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다 보니까 저희가 결의를 해야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게 뭐 천불이천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다른 거는 나중에 또 질문을 뭐 하실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안건을 올리겠습니다. 한인회가 판결문에 따라 약 5만 불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 한인회가 이제 하겠죠. 물론 이제 이걸 실제로 진행하면 다음번 한인회가 진행이 될 거지만 지금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이 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한다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 한인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 명령 집행을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서류가 들어갑니다. 아, 법원이 아니고 고용관계 기관에 서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서류를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이의는 뭐냐면 한인회라는 거는 사단법인이고 정관과 룰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서류를 냈고 고용관계기관도 거기에 아무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전 씨와 박 씨 쪽의 그 대변인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결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합당한 이유가 없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추가를 하게 돼요. 근데 페널티가 맥시멈 4만 불까지인데 페널티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그 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단법인이 처한 재정 상태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를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조정할 페널티를 조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페널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맥시멈 페널티는 4만 불까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오늘 모인 이유 자체가 이 판결문에 대한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후에 이제 한인회 뭐 이모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인회가 판결 지금 중요한 안건에 대한 그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안건에 대해서 동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총회라는 거는 그 뭐 회의 많이 해보셨지만 이제 그 정해진 안건을 저희가 이걸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그 이 안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건은 지금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지급을 한인회가 한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일단은 할 거다.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할 거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먼저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한인회가 판결문에 따라 약 5만 불을 지급한다. 찬성해 주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죠. 그러니까 표결을 지금 이제 해야 됩니다. 안건 상정은 50%, 이게 표결은 이제 그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를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건 상정이 됐는데 이걸 이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6명이잖아요. 그러면 42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인회가 판결문에 따라 약 5만 불을 지급한다. 자, 찬성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안건, 한인회가 판결문에 따라 약 5만 불을 지급한다는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관 배정은 긴급발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정관상에도 긴급발의가 발동이 되면 정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안건으로 받을 수 있는 정관상에 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긴급발의가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임시총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 긴급발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받아서 그건 저희가 저기 하면 되니까요. 이 5만 불을 우리가 낼 때 꼭 5만 불 한꺼번에 다 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파셜로 낼 수도 있고요. 신청했습니다. 한인회 운영하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쳤는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많은 분 도움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